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삼포도와 편차입니다. 삼포도와 편차가 무엇이고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포도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만화를 보시면요, 반대표 뽑기 결승전에서 정민이와 영은이가 얻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둘다 총합이 15여서 평균이 3점으로 둘다 같습니다. 그래서 정민이와 영은이가 얻은 점수의 평균은요, 모두 3점으로 같은데요. 하지만 두 학생의 점수를요, 그래프로 만약 나타내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정민이의 점수는 3, 4, 2, 3,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민이의 점수를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3, 4, 2, 3, 3 이렇게 되고요. 영은이의 점수를 보면요, 4, 2, 5, 1, 3 이어서 그래프로 4, 2, 5, 1, 3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때 정민이의 점수가요, 영은이의 점수에 비해서 더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평균이 분홍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정민이의 점수가요, 영은이보다는 더 평균의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두 자료의 평균은 같지만 분포 상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려면 대표값 이외에도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때 별량들이요,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요, 그 자료의 산포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별량이 대표값에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는 작아지고요, 흩어져 있을수록 산포도는 커집니다. 삼포도도 한자어인데요. 흩어지다 산, 퍼지다 포, 정도 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흩어져서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삼포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할 때의 삼포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자료에 대해서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요, 그 별량의 편차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정리하면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 값을 편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량이 평균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편차인데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앞에 만화에서 정민이와 영은이의 점수의 편차와 편차의 총합을 구해볼 거예요. 보시면 정민이의 점수가 나와 있고요. 총합이 15점이어서 우리가 평균이 3이었죠. 그러면 편차를 아래다가 써볼 건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요. 별량인 3에서 평균 3을 빼주면 0이 되고요. 별량인 4에서 평균 3을 빼면 1이 되고요. 2에서 3을 빼면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3에서 3을 빼면 0. 3에서 3을 빼면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편차의 총합을요, 우리가 구해보면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영은이의 편차와 편차의 총합을 구해볼 건데, 영은이 점수의 별량이 여기 나와 있고요. 총합이 마찬가지로 15여서 평균이 똑같이 3이었어요. 편차를 구해보면 4에서 3을 빼서 1, 2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1, 5에서 3을 빼서 2, 1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2, 3에서 3을 빼서 0 이렇게 되고요.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영은이도 편차의 총합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앞에서 구한 편차를 통해서 알수 있는 편차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편차의 총합은요, 항상 0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별량이요, 평균보다 만약 작으면 편차는 음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 때문입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의미는요, 그 별량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그 별량은요, 평균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 편차가 0이면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평균과 별량이 같구나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삼포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삼포도라는 것은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별량들이 대표값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자료의 변량이 대표값에 모여 있을수록요, 산포도는 작아지고요, 대표값으로부터 흩어져 있을수록 산포도는 커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편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요, 편차라고 했고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편차의 성질까지 알아봤는데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었어요. 그리고 편차가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기 때문에 변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가 나올 거고요. 변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편차는 음수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